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. 아줌마 사정에 관심 없고요. 범인이 누구야? 아직 몰라요. 짐작하는 사람은? 100%가 아니면 말 못해요. 죽음도 99.9%야. 어? 세상에 100% 진짜 어딨어요? 0.01%라도요. 멀쩡한 사람 잡는 거 그거 정신적인 살인행위예요. 남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에요. 그 가족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요. 100% 되기 전까지는 말 못해요. 절대로. 그 대쪽 같은 성격으로 시집살인 잘하고 계시죠? 대나무를 휘어져요. 대나무로 바구니도 만드는 거 몰라요? 아, 그래요? 예. 대단해서 고마워요. 택시도 잘 안 잡히는 시간인데. 그게 다야? 괜찮아. 아, 두부! 세일 시간 기다렸다면서요. 두부. 아, 깜빡했다. 큰일 났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럼 난 두부 사야 돼. 아유. 자, 자요. 두부 가면 어떡해요. 형사님, 내가 두부 잊어버린지 어떻게 알았대? 잊어버릴 줄 몰랐지. 어? 주부가 술냄새 풀풀 풍기면서 두부 사러 가면 그게 모양새가 좋겠어요? 센스 있으시다. 돌팅이 취소야. 근데 아줌마는 머리가 정말 좋은 거예요? 나쁜 거예요?